예. 그 능력이 저는 5경기 보고 싶어요. 진짜 오늘 둘 다 컨디션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경기력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심리전도 진짜 너무 많이 보이고 정말 소름 돋는 이 경기 자체를 좀 한 경기 더 보고 싶어요. 저는 예. 예, 어려운 연장에 5세트까지 보고 싶어요. 정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아우토밤이 또 5세트 맵이기 때문에 지금 2호가 한 경기 진 맵이라서 5세트까지 가면 또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하네요. 네. 다시 한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영우 선수는 초반에 흔들림을 잡아내면서 네오 트랜지스터 서킷 브레이커 승리 따내고 2대 1 조금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8년 전에 2대 앞서나고 있던 역습 당했거든요. 네, 끝까지 방심하지 않을 거예요. 방심이라는 이야기를 와 근데 진짜 대박인 게 저는 서킷도 어떻게 보면 사실인 건지 이영호가 졌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트랜지스터도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저는 졌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와 그걸 근데 다 극복해낸다 이영호가. 솔직히 링 엄청 많이 들어왔어. 전 졌다 생각했거든요. 네, 진짜로. 전 그때 졌다 생각했는데 와 그거를 또. 근데 뭐 결과론이긴 하지만 버러우 안 한 게 좀 더 나았을 것 같아. 버러우로 막 그렇게 크게 이득 본 게 없어. 네 번째 세트 대결의 시작 캐슬러 근데 결과론이지. 와 실피드에서 과연 어떻게? 여러분들 다른 게이머들도 뭐 성균이나 뭐 제동님도 뭐 그렇게 다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들. 예. 일단 뭐. 뭐 여러분들은 뭐 저만 말하면 뭐 까고 싶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뭐 여러분들 이거 먹어야죠. 네. 자 일단은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예, 김정우도 뭐 그렇게 선호하는 위치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영우도 예, 선호하는 위치는 아니에요. 자 일단은 표정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이영호가. 네. 아 진짜 똥 졸라 많이 썼어요. 아 그렇습니다. 아 일단은 네. 이영호 선수가 12시에 걸렸네요. 자 일단 조금만 예, 그 옆으로 조금만 가주시고요. 네. 네. 냄새나. 아 냄새는 안 나는데 날까봐 네, 좀 숨 안 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오케이. 살 빠진 것 같아. 네. 오케이. 자 네. 일단 이영호 선수가 왜 12시에 걸리면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네네네. 번호를 못 씁니다. 아. 왜냐하면 터렛지의 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넓어서. 예 왜냐하면 네. 5시 같은 경우나 8시 같은 경우에는 미네랄 뒤쪽 옆쪽의 공간에 그렇게 한쪽만 막아주면 되는데 이건 양쪽 사이드로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터렛지의 공간이 너무 많아요. 와 자 일단은 애기신 것 같은데 예, 네, 엄청 나이 어린 여성분이신 것 같은데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원하는 하기 굉장히 안 좋은 위치다.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아이러니를 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단순하게 아 왜냐면 아 네네네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다현이가 하니까 네네네 아 그렇죠. 다현이 또 토요일 날이 지워줘야 되니까 아 네네네 자 일단 12시가 별로 안 좋다 이 말이네요. 아 그러니까 12시 자체가 일단은 좀 안 좋아요. 네 12시 자체가 별로 안 좋고요. 자 일단은 뭐 저기 트랜지스터에서는 뭐 12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서킷에서는 노스폰이 3회 처리를 했었고 이번 경기는 12 안마당 예, 지금까지 보여지는 건 일단 12 안마당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한참 전부터 미리 터렛을 올려놓은 일단 12시는 저그나 테란이나 프로투스나 뭐 전부 다 좋아하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시작합니다만 와 4세트 아니 이거는 측 이거는 와 왜냐면 실피드 자체가 저그가 좀 플레이하기 좀 어려워요. 그렇죠. 하지만 김정우 선수가 지금 또 투여처리 미탈리스크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네네네. 지금 이 플레이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12시 자체가 토렛지 꽃이 아까 많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정우 선수 일단 12시를 모르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잘 얻어걸린 거죠. 그렇죠. 일단 네. 처음에 빌드 선택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그리고 또 원어원이 아니라 지금 또 원바락 더블이기 때문에 네네. 네. 일단은 뭐 투여처리로 가면은 좀 별로 그렇게 썩
달갑지는 않지만 위치가 또 12시라서 네, 괜찮아진 거거든요. 어쨌든 이영호 선수가 이제 또 약간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생각이 날 거예요. 김정호 선수의 네? 투에스를 또 저글링 러시. 와, 굉장히 또 찌르는 거 좋아하는 선수. 어, 자, 근데 여기서 이거 근데 좀 약간 위험해요. 예. 네? 그리고 이후에 터져나오는 맵 장악 능력. 요즘에 좀 맵들이 좀 오버로드 두꺼 높다고 저거들이 이제 좀 많이 힘들어 하는데. 이거 좀 위험해요. 이렇게 때리다 보면은 이거 잡히거든요, 이거. 이용호 선수 SCB를 또 통해가지고 저글링이 나오는 걸 확인하면. 와, 근데 무리는 안 하네요. 그렇습니다. 무리는 안 합니다. 왜냐면 또 저글링까지만 찍게 만들면은 움직임만으로 저글링 강요시키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네. 어쨌든 이영호 선수가 근데 벙커를 안 지을 수도 있어요. 김정호 선수가 뭐 투해처리 미탈리스크랑. 스트라리스크 네들을? 제가 봤나요, 이영호는? 자, 이거 지금 못 보고 있어요. 예. 네. 아, 근데 이거 볼 것 같아요. 야, 이거 이러면은 생각보다 자기 생각보다 히드라리스크 대는 빨리 지었기 때문에 못 봤는데 빠를 수가 있어. 이영호 생각보다. 네. 그리고 이영호 선수는 약간 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12시에 터렛 찌를 공간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뮤탈리스크로 무조건 찌르겠다. 네네네네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변수로 다가오는 게 히드라리스크 대는 엄청 빨리 지었는데 그걸 이영호가 나는 다 봤다라고 생각하겠는데 저기에 지었기 때문에 못 봤어요. 네네. 그리고 저 지금 오버로드 한 마리가 또 3cm 럴커드랍이라든지 그런 걸로 또 변수를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지금 오버로드가 지금 전진 배치되어 있는 거 보니까는 또 3cm 드랍까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자, 일단은 벙커를 짓는 이유는 당연히 여러분들 럴커를 예상해서 짓는 게 아니라 링 쇼보나 이렇게 칠 수 있기 때문에 링 나오는 걸 봐서 라바에서 그것 때문에 지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성현 선수가 앞전에 4강 5세트 경기에서 벙커를 안 짓고 게임이 끝나버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도 뭐 벙커 하나 짓는다고 게임 지은 건 아닙니까? 그렇죠. 지어주는 모습이에요. 야, 일단은 이거 지금 와, 히드라가 나왔습니다. 예, 지금 이영호와 지금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거 지금 못 봤기 때문에 히드라리스크 대는. 그러니까 이영호 선수 스킨 굉장히 빨리 나왔습니다. 아, 그쵸. 예, 스킨은 진짜 빨리 다네요. 왜냐면 투해철이기 때문에 봐야 돼서. 예, 타이밍 이런 걸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지금 저글링은 지금 계속 찍고 있고 지금 럴커가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데 럴커가 그렇게 지금 이제 변체됐는데 근데 빨라요. 스킬 너무 빨라서. 근데 암만하게 라바가 없는 거 보면 어느 정도 눈치챌 거예요. 그렇죠. 암만하게, 왜냐면 라바가 없으면 뮤탈을 안 찍었다라는 얘기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터렛 안 지어요 지금. 이거를 이영호 선수가 앞에 벙커 하나 더 막아주면서 암만하게 터렛 하나 건드려줘야 됩니다. 스킬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자, 일단 판단 자체는 이영호 선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니, 이거는 눈치챌 수밖에 없죠. 딱 스킬이 너무 빨랐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금 저글링, 럴커 이렇게 있는데 지금 퀸 디네스티를 가고 있어. 엄청 빠르게. 자, 퀸집을 야, 근데 이거 빈집 가는 판단은 이거는 벙커에 막히나요? 자, 이거 벙커를 일단 막는다는 판단 하에 이거는 벙커를 막는다는 판단 하에 자, 되돌아갑니다. 이영호 선수 쌍쌍! 자, 근데 저글링이 못 싸먹게끔 잘해주긴 했어요! 잘해주긴 했거든요! 스케일! 스케일이 없어요! 스케일이 없어요! 스케일이 없어요! 스케일이 없어요! 없어요! 자, 스케일이 지금 없거든요. 지금 HP 스케일이 없고 야, 지금 여기까지 피해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자, 그래도 일단 살렸습니다. 일단 살렸고요. 야, 이러면서 하이브 진짜 빨라요. 근데 이거 만약에 막히게 되면 네네네. 김정호 선수가 분명하게 만약에 김정호 선수 지금 하이브 찍었거든요. 이건 압박을 가지면서 플레이를 해줬어야 됐는데 자, 이영호 선수 마이크 컨트롤 나왔습니다. 막았어요. 여기까지 막았는데 근데 지금 잠시만요. 막긴 막았는데 이거 추가적으로 오는 병력들을 럭커로 막을 수 있거든요. 네. 럭커로 막을 수 있는데 근데 진짜 하이브가 정말 빨라요. 네. 아, 근데 하이브를 이거를 김정호 선수 입장은 네네네네. 계속 압박을 넣어주면서 테라를 못 나오게 탱크 나오기 전 타이밍에 내가 디파너로 먼저 뛰면서 끝내버리겠다라는 럭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는 조금 좋네요. 예. 네. 아, 일단 근데 이거 싸다가 먹힐 수도 있어요. 예, 너무 무리하면 안 됩니다. 지금 김정호도. 예. 지금 스캔이 없어서 지금 그런 거지. 아, 자, 여기까지 왔고요. 아, 근데 지금 압박을 계속 넣어주고 있는데 지금 이거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저그 상황. 지금 이거는 이영호 선수가 돌리는 판단이 어떻게 보면 지금 자충수가 될 수가 있어요. 자충수요?
좋은 거 아닙니까? 아, 예, 예.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 어, 신의 한 수. 예. 자, 왜냐하면 김종호 선수가 여기서 또 시간을 벌리게 되면 어쨌든 앞에서 이경호 선수가 이제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야, 이거는 근데 지금 못 나올 것 좀 잘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나온다면 게임 끝나요. 와, 진팔로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지금 테란이 테크가 빠른 게 아니에요. 네. 아, 이거 이영호 선수가 와, 이거 뒷발을 어떻게 막습니까, 이거? 빠르게 나와.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얘기였습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저거한테 압박을 당하게 되면 하류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게임이 끝날 수도 있다라고 그쵸. 네. 와, 이거 디파일러가 너무 빨라서 제가 봤을 땐 디파일러가 지금 여기까지 마주 나오겠는데요, 지금? 그렇죠? 아, 디파일러 지금 너무 빨라요, 지금? 와, 근데 진짜 오버로드 받는, 잡는 판단은 지금 대박이었고. 와, 그나마 인구수가. 와, 인구수가 지금 막혔어요. 이거 만약에 인구수 막혀가지고 디파일러 못 찍어놨으면은 이것도 시간 한 타임이 또 버는 거거든요? 아니, 이영호 선수가 막을 카드가 없어요. 디팔로는 지금 막을 카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디팔로가 지금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긴 해요. 저 뒤에 있는 마리나나, 메디가나로도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정면을 밀어줘야 되는데, 정면을 밀으려면 그 전에 디팔로가 도착을 합니다. 아,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오버로드 잡아가지고 디팔로가 이제서야 찍히긴 했는데, 이제서야 찍혀도, 이게 테크가 너무 느려서 막을 게 없거든요, 지금.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나오자마자 컨슈머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네. 자, 일단 메딕 한 마리 보내는데 디파일러 나오는 거 보면 이경호 선수 화들짝 하거든요. 그렇죠. 일단 메딕으로 지금 서치를 하는데 세 번째 멀티 없구나. 근데 지금 본진까지 갔는데 하이브 보고 뭐야, 하이브 왜 이렇게 빨라? 아, 디파일러까지 지금 빠른 거 보면 지금 이거 어떻게 막지 이런 생각 무조건 할 거예요. 지금 베슬도 없어요 지금. 와, 멸코가 너무 많아요. 아, 이거 천하의 이영호로도 이거 어떻게 막 세이브가 이 디파일러를. 이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막습니까? 양으로 못 막아요. 이게 디파일러 있으면. 야, 이거 지금 디파일러 컨슈머 제가 봤을 때 됐을 것 같거든요. 와, 이거 디파일러 네. 한 마리 걸어도 한 마리가 더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배틀을 쫓아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렇죠. 이거 왼쪽 스킵 빨고 달려야 됩니다, 지금. 자, 지금 이거 디파일러 나왔는데, 이거 뭔가요? 가요. 자, 그래도 가야 돼요. 아, 다 죽었어. 이거 다 죽었어요. 예. 다 죽었습니다. 이러면은 본진은 파이어맷으로 막아야 되는데 파이어맷 세 마리로 절대 못 막습니다. 이거 파이어맷 세 마리로 절대 못 막고요. 이거 지금 계속 진검다리 식으로 다크스웜이 제가 봤을 때 본진 안까지 도착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 디파일러 두 마리 더 있어서. 이거 진짜 이거 5경기까지 가겠는데요. 이거 지금 나가 있는 병력 저거는 저글링으로만 싸잡아 먹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다크스 본진까지 쳐졌고. 와, 지금 다크스 지금 본진까지 지금 쳐진 상태라서 이거는 못 맞거든. 베슬이 나와줘야 되는데 베슬이 나오자마자 바로 1인 1을 쓸 수 있는 마나가 안 맞아. 이거 못 막겠는데요. 이거 막을 병력이 이게 만약에 다크스웜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막을 병력이 없어요 지금. 아, 이거는 김정호 선수가 네네네네네. 정말 회심의 필살기. 운영하면 어차피 힘든 맵인 거 아니까. 그렇죠. 이게 드랍칩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나오는 라바에서 나오는 병력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거든요. 지지. 이거 와, 5세트 갑니다. 5세트 포인트까지 가버리고 마는 김정호. 야, 이게 김정호가 초반 인터뷰 때 뭐라 했습니까? 나 3대0 예상해서 4세트 5세트 준비 안 했다. 샤킹이었어요. 4세트 역대급 빌드 들고 왔어요. 와, 이영호 선수 지금 생각이 깊어졌어요. 그렇죠. 와, 네. 5세트까지는 어떻게 보면 예상을 못했거든요. 절대 못했죠. 와, 이거는 진짜 2대1 상황 만들어내면서 김정우 선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부딩이 자체가 김정우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여태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태까지 봤던 AS의 결승전 중에서 제일 쫄깃합니다. 왜냐하면 이영호 선수가 수세에 몰렸거든요. 그렇죠. 2대1까지 오는 걸 못 봤어. 예. 네, 2대1까지 오는 걸 못 봤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마지막 맵이 뭐냐? 첫 세트 때 진 아우터방이에요. 이영호 선수, 김정호 선수 그것도 5분 시대에 컸다가 대한민국 네. 놓친 상황이고 자 이렇게는 5세트 경기 마지막 세트에서 모든 게 결정돼요.
아, 지금 이영호 선수는 자리를 비웠습니다. 일단 이영호 선수 지금 자리 보시면 알겠지만 자리 없어요. 지금 순간이 엄청 깊을 거예요. 김정우 선수가 그 자신의 그 저력을 보여줬는데 이제 김정우 선수에게도 기회가 마지막 왔죠. 세트입니다. 이미 한번 이 마지막 세트 이 하나에 따라서 최용에서 천일이승 거기서 우승자가 달려지죠. 선수가요. 와, 이거 진짜 그 이영호 선수가 그 여태까지 ASL을 하면서 결승전에서 패배했던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말씀드렸죠. 뭔가 우리가 잘 풀릴 진짜... 때 김정호보다도 네. 코너에 몰렸을 때 궁지에 몰렸을 때 이건 진짜 대박이네. 이게 또 중요한 건 3세트는 자 이영호가 대박 경기로 보여주면서 나온다고요. 이겼다면 4세트는 진짜 김정호가 대박 전략 들고 와가지고 이겼고요. 마치 해설위원 임청준 해설위원처럼 마지막 세트만 가면은 열정이 불타올라가지고 이 정말 이 수천분 있는 무대에서 야, 그리고 김정호 선수가 저는 되게 리스펙한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네. 이제 1대1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뭐 랜든크나 이런 또 게임에 또 살짝 집중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다시 1대1로 돌아왔는데 밀리로 바로 결승전에 올라오면서 이정호 선수가 이런 2대2 만드는 마치 노량진에서 왔다가 다시 돌아왔던 아 그때 당시에 프로게이머 때 그때도 다시 돌아왔는데 엄청 잘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수는 스타에 대한 천부적인 재능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무조건 있죠. 네. 저는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센스. 센스는 진짜 김정호가 진짜 최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로. 센스 자체는. 김정호가 정말 센스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 예측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여기는 이영우 선수도 있고 김정우 선수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영우 선수 지금 마지막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5세트에서 어떤 작전을 펼치게 될지. 네. 이제 최종 5세트 대결이 남아있거든요. 그렇습니다. 8년 전에 아 5세트까지 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게이머들도 보고 싶어 했고 네네. 그다음에 선수들도 어떻게 보면 5세트는 아, 선수들은 근데 5세트까지 가기 싫어했겠죠. 네. 예, 진짜 모든 선수들 모든 아 선수들 빼고요. 예, 모든 사람들이 다 5세트 가기를 원했는데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 5세트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예, 진짜 이거는 와 김정호는 계속 선풀고 있어요.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최고의 라이벌이라는 수식어는 또 이제 김정호 선수도 네네네. 붙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네요. 이재동 선수도 네. 있지만 이제 김정호 선수도 붙여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뭐 이렇게 치열했던 경기를 저는 최근 들어서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예. 네. 와. OATV. 이 전략은 이영호 선수도 제가 봤을 때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예. 네. 눈치를 채서 계속 밖으로 나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경력 자체가 네. 김정호의 심리전이 더 중요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이제 12시는 어찌됐든 뮤탈리스트의 털리기 굉장히 취약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 입장에서도 난 뮤탈만 막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다분했을 거거든요. 처음에는 예. 근데 이영호가 스캔 딱 하나만 뿌리고 와 뮤탈 절대 아니네 털에 남짓는 거 보고 와 이거 눈치채서 이영호 쪽으로 가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와 이거는 뭐 입구 쪽에 이렇게 봉쇄시켜놓고 디파일러까지 갈 줄은 예. 이영호도 눈치를 못 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한 끗 차이였던 게 뭐냐면 만약에 이영호 선수가 김정호 선수의 빈집 병력을 깔끔하게 막아냈었다면 이거는 김정호 선수의 그냥 허무맹랑한 패배가 됐을 건데 그렇죠. 또 거기서 피해를 많이 줬었기 때문에 또 이런 아름다운 명경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좀 약간 소름 돋았던 게 예, 예. 이게 그 처음에 들어갔을 때 심리전이 진짜 유닛 심리전이 진짜 완전 그게 달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빈집을 가는 척 하면서 네네. 유닛을 빼게 만들려고 했거든요, 이영호가. 네. 근데 그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바로 들어가 버렸어. 이 김정호 선수가 롤커 3개랑 저글링이랑. 그렇죠. 네. 그게 진짜 대박이었지 않나. 근데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냥 어떻게든 그거는 놔두고 네. 만약에 나갔던 병력들이 안 돌아오고 만약에 본진까지 갔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되나요? 근데 저는 네. 이영호 선수의 게임을 많이 봐왔었는데 예전에 작년에 지스타 경기에서 김민철 선수와의 경기에서 이제 뭐 물론 상황 자체는 다릅니다만 뮤탈리스크 저글링이 빈집을 갔었을 때 이영호 선수가 또 빈집을 갔었으면 서로 오히려 빈집을 여실을 갔었으면 이영호 선수가 이겼었을 법한 경기인데 이영호 선수가 돌아왔어요. 그만큼 이영호 선수는 또 게임 하나하나에 또 신중한 그만한 또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쵸. 돌아와서 막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이라는 판단을 내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이제 이영호 선수 이제 빌드를 보면은 이제 선널커 하면은 무조건 빈집 모션 취하면서 빈집을 가는 판단도 내릴 때가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근데 5세트까지 올 줄은 나 꿈에도 몰랐네.
온라인 팀이 함께하는 ASN 시즌 6 잠깐만요. 저 충전 좀. 아, 예, 예. 최종 5세트 대결입니다. 김정훈 선수 네 번째 세트 승리하면 따라붙었습니다. 이제 5세트 승리하면 우승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뭐야, 웅장이 형이 뭐야. 마지막 대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기 순간에서 강해지는 선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선수 김정우 선수예요. 예, 번갈아가면서 창과 왕패를 꺼내들고 있는 그런 단계에서 이제 김정우 선수가 다시 한번 공격적인 성향을 띄울 수 있는 그런 맵이 준비가 되었는데, 과연 이용우 선수 어떤 준비를 할지가 중요한 마지막 전장입니다. 그렇죠. 결승전까지 올라오는 천일이 넘는 시간 동안 겪었었던 어려움에 비하면은 세트 스코어가 한 경기 뒤처지고 있다라는 것은 나에게는 그다지 큰 어려움은 아니다라는 것을 플레이로서 보여주면서 코너에 몰렸다고 하더라도 김정우의 플레이는 아직까지 날이 서 있습니다. 상대에게 주눅 들지 않아요. 그 상대가 이영호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네. 와, 이영호 선수 가만히서 하나 더 사왔어요. 급하게 저걸 하나 사온 거예요. 예, 복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클 수밖에 없게 하는데, 다소 이 충격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2대2 상황에서 이영호 선수 분명 그 주눅 들지 않을 선수거든요. 최선을 다한 그런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본인이 보여줬던 저그 상대로의 그 압승을 항상 보였던 이영호 선수를 좀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를 끝났습니다. 역사의 최고의 도달했지.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 소로 마저 5세트 대결을 시작. 와, 최고의 캐스터, 최고의 해설, 최고의 선수들이 만나면 여러분들, 와, 이렇게 멋있는 결승전이 나옵니다. 와. 시작했습니까? 와, 근데 좀 진짜 이런 말 하기 그런데 진짜 오지게 싸셨긴 하셨나 보네요. 좀 싼지 20분이 지났는데 냄새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최승현 시작됐습니다. 자, 일단은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예. 네. 왼쪽에 위치했습니다. 김정우 선수. 위치가 바뀌었어요. 자, 일단은 중요한 건 뭡니까? 정말 중요한 건 그 8년 전에 대한항공 스타리그에서도 마지막 세트 때 이용호 선수가 무너졌었거든요. 지금 마지막 세트까지 왔어요. 네. 과연 결과가 달라질 것인지, 8년 전이랑 똑같을 것인지, 아니면 달라질 것인지, 과연 어떤 전략들을 쓸 것인지요. 네.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8년 전에 원 그 5경기는 말 그대로 링 저글링에게 졌어요. 네, 저글링에게 졌는데 과연 그때처럼 똑같이 저글링 오? 자, 일단 시풀 시풀이에요. 시풀 아니고 아니야. 10드론 한 다음 10서치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 군드론 때 서치를 나가게 되면 한 마리가 비잖아요, 일꾼이. 그쵸, 그쵸. 이네랑 하나를 못 캐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캐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또 10서치. 자, 근데 서치 방향이 전진배럭들을 이제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예, 전진배럭 하면 무조건 이기겠다. 예, 이런 10서치. 오버로드도 지금 정면으로 보내지 않고 12시로 보냈어요. 저렇다라는 거는 어쨌든 그냥 내가 안전하게 최대한 일단 마지막 세트인 만큼 뭔가 안전하게 하자. 정말 안전하게 하자. 그래서 네. 이경호 선수는 그리고 강심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저런 과감한 수를 둘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거거든요. 5세트에서 뭐 8배럭 안 나올래요? 안 나올 수가 없죠. 네,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자, 이경호 선수 다시 한번 1-1-1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이제 세트 같은 경우에는 원어원 할 때 10배럭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거는 10배럭 아닌 것 같고요. 예, 네, 그냥 정상적인 원원인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김정우 선수가 이제 또 후회치 후회치니 카드를 꺼냈는데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략적인 수를 첫 번째 세트랑 똑같은데 이제 다른 점은 뭐냐면 드론이 굉장히 빨리 나가고 그 다음에 이영호 선수도 첫 번째 세트와는 다르게 좀 부유하게 예, 할 수 있고 그런 상태인 건데 자, 일단은 과연
똑같아요. 지금 빌드는 김정호 빌드는 똑같습니다. 네. 맵에서 두 번 지는 걸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SCV로 이제 서치를 하게 되면 아 첫 번째 경기랑 똑같은 양상으로 가겠구나. 컨트롤을 좀 집중해야겠다. 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지금 2대2 상황에서 5세트까지 4세트 11대2 예 이렇게 예상했거든요. 근데 저 장윤철은 김정호 대표로 이제 응원하는 사람으로 나왔는데 다섯판 다 장윤철이 이영호 찍어놨네요. 예. 사람 새끼가 아니고요. 예.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가는 오히려 자 일단은 투해철인 거 봤어요. 뭐 첫 번째 경기랑 똑같은 걸 봤습니다. 예. 그렇죠. 이거는 또 레어도 빠른데 발업도 빠른. 예, 그거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자 이영호 선수 이번에는 선발처. 그렇죠. 선발처를 찍고 왜냐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에드온 가다가 졌기 때문에 선발처 다음에 스타포트까지 짓고 앞마당을 안 짓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저글링 아니 벌처 소감은 조금 느릴지언정 뭔가 벌처로 뭔가 압박을 처음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카드 같은데 근데 김정호 선수는 약간 저글링으로 막는다고 생각을 하나요? 그렇죠. 히드라 자 이거 레어 가는 거 취소하고 히드라 리스크댄을 지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한번 승부 한번 보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리고 저글링 돌아가는 거 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거 저 자 이거 빨리 발음이 돼야죠. 그렇죠. 바로 김정호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발업이 돼야 돼요. 지금 발업 안 되다가는 이거 벌처에게 계속 피해 받는 거예요. 네. 자, 저는 어제 이거를 제가 옵저버 한 경기 봤다 그랬잖아요. 네네네네. 이런 상황 똑같이 나왔어요. 아, 진짜로? 완전 똑같이. 아, 근데 잠깐만요. 자, 이거 이영호도 지금 벌처 컨트롤 실수하면 안 됩니다. 야, 그리고 많이 끊어줬어요. 많이 끊어줬고 많이 끊어줬는데 레이스 나오면서 봤고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네네네네. 김정호 선수는 거의 반 올인이지만 그렇죠. 왜냐면 이영호 선수도 알고 있어요. 왜냐면 썬크 안 받는 거 봤기 때문에 저글링 많이 나오는 거 봤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올인이다라는 거 레어테크를 안 지었기 때문에 맞기도 쉽고 그렇죠. 그리고 김정호 선수가 레어테크를 안 갔기 때문에 본진 플레이를 하면 이영호 선수가 오히려 더 좋고 그렇죠. 왜 좋냐면 이영호 선수도 그냥 완전히 히드라만 막으면 게임 이겨야 될 상황인데 김정우 선수는 여기서 레어테크 트리 가면서 운영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야 이거는 지금 이영호 선수가 어떻게 보면 눈치를 다 채서 지금 본진 플레이를 하는 건데 지금 제일 좋은 판단입니다. 이거 지금 예 자, 지금 속옷 벌쳐고요 이거. 그리고 다시 문을 걸어 잠갔어요. 네네네. 다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왜냐면 또 쌩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일단은 지금 3번째 그리고 레이스 가는데 근데 이거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거 히드라 보자마자 바로 빼야 돼요. 그렇죠. 예. 뭐 바로 빼야 돼요. 바로 빼야 돼. 그렇죠. 바로 빼고 이거 어떻게 막을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저건이 빈집. 저건이 빈집인데. 아 근데 벌쳐. 어, 자 저건이 빈집. 이 빈집 뭐냐? 앞쪽에 벙커 짓는 거 예, 못 짓게 해주고 그 다음에 시간 버는 거거든요 이게. 자 막아줘야 되는데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벙커 안에 마린이 없으면 벌처만으로 히드라 제거하기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자, 자 지금 바로 도착했거든요. 네. 벙커 취소. 자 지금 벌처가 도착해. 이게 뭐 마이너 그레이드가 되면 모르겠는데 정사 안 좋아요. 정사 판단 좋은데 자 이게 히드라가 벌처를 잡잖아요. 이거 잡아요. 막을 수 있어요. 자 이거 과연 어떻게? 자 이거 4히드라까지 왔는데 이거 근데 올인이 아니에요. 이거 김정호도 지금 히드라를 찍고 아 봤기 때문에 히드라를 계속 찍네요. 근데 오드리 아닌 게 레어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운영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일단은 이영호 선수 벌처 계속 찍어주고요. 레이스 두 마리. 자 일단은 지금 중요한 건 앞마당을 지금 못 먹게 해주면서 본인도 드론을 좀 찍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영호 선수가 약간 또 위축돼 있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자 벌쳐 살려야 돼요. 자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는 히드라를 찍고 있는데 드론도 찍어줘야 되고 그렇죠 드론을 찍고 이제 이렇게 되면 네. 자 근데 벌처가 지금 중요한데 벌처가 진짜 중요하죠. 입구에 어차피 히드라를 막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레이스가 이거 클라키메이스면 설마 클라킨 레이스면 진짜 좋겠는데 클라킨 레이스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돈이 없지 않나. 왜냐면 에드온을 안 단 걸 본 것 같거든요. 예. 탑포트가 달기 달았는데 이거 근데 자 이제기서야 클라킹 이제서야 클라킹 예. 야 이거 근데 긴장감이 이거 와 보는데도 이렇게 네. 땀이 아 진짜 땀이 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죠. 자 이거 탱크 점사 탱크 점사 탱크 점사 이건 SC가 길막을 했어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히드라 다 잡았고 예. 어쨌든 이제 김정우 선수는 압박을 잡는 건 못 와요. 왜냐면 오버로드 소급도 안 돼있을 거예요. 야, 자 드랍십 찍었습니다. 이 드랍십은 벌쳐요.
벌처거든요. 벌처. 예, 네, 벌처와 그리고 레이스. 벌처와 레이스인데 이걸로 좀 피해를 줘야 돼요. 왜냐, 앞마당이 굉장히 되기 때문에. 예. 네. 그리고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벌처로 히드라 상대하면서 레이스로 오버점사하고 클라킹 레이스로 공진전을 털어주는. 자. 지금 오버랜드 하나밖에 없어요. 아, 진짜 두 개 있긴 한데. 자, 이거 과연 어떻게 해? 자, 벌처가 내리대요. 어, 반응 지금 너무 좋아요. 김종원은 반응 좋아요. 야, 벌처랑 같이 싸워주느냐? 자, 이거 같이 싸우지 않고. 아, 근데 이거 지금, 와, 오버랜드 딱 맞춰서 또 나왔어요. 이거는 좀 손해보는 데요, 테라니? 예. 자, 오버. 자, 야, 이거 너무 손해인데요. 이거 진짜 너무 손해봤어요. 김정우가 진짜 잘 막았습니다. 이거 진짜 엄청 깔끔하게 막았는데. 퍼펙트로 막은 겁니다. 퍼펙트로. 와. 야, 김정우가. 레이스 빼야 돼요. 레이스 빼야 돼요. 퍼펙트로. 아니, 자, 레이스 이렇게 다 잡히면. 그쵸. 유타는 뭘로 봤습니까? 그렇죠. 이게 또 클로킹 된 거 봤기 때문에. 오버랜드 소금을 굉장히 일찍 누를 수 있어요. 예.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돈이랑 가스는 모아놨지만 라마는 안 모아놔서 뮤탈은 바로 안 찍힙니다. 예. 네. 어떻게 보면. 아, 이 영화. 왜요? 어, 이 영화. 와, 이 영화 이런 실수를 하게 만드는 저거가 있었나요, 지금? 아니, 이런 뮤탈을 못 막아요. 지금 엔지니어링 배인 줄 아는데. 그러네요. 저게 엔지니어링 배인 줄 아네요. 예. 네. 야, 이런 실수를 하게까지. 지금 이러면 알죠. 예, 이러면 취소하죠. 와, 이거 엠베를 알고 지금 엠베를 지은 줄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서야 알았기 때문에. 야, 이거 지금. 벌처들과 레이스가 시간을 더 끌었어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시간을 좀 끌어줬어야 되는데 시간도 지금 못 끌었을 뿐더러. 이게 근데 뮤탈은 바로 떠나지는 못합니다. 왜냐면 클라킹 레이스가 있기 때문에. 아니, 네. 김정우 선수는 자체가 긴장한 게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네요. 예. 아니, 진짜 천하의 이영호도 지금 긴장을 해가지고 지금 예. 건물을 똑같은 걸 두 개를 지었는데 김정우는 그런 게 지금 안 보여요. 네. 지상군엔 당하지 않았지만. 자, 일단은 자 벌처. 야, 이것도 와, 이것도 막았어. 아, 지금 시트가 워낙 좋으니까. 와, 이거 진짜 이거 이영호 선수 입장에서 너무 열받겠는데. 이거 지금 다 막히는데 모든 게 지금 다 막히고 있어요 지금. 예. 자, 그래도 지금 클라킹으로 막으면 막을 수 있게. 어, 자. 그렇게 무시하고 지금 1분 1점사 하는 거거든요, 지금? 아니, 이건 네. 좀 아니죠. 그러네요. 잠깐만요. 자, 이거. 여기서 이 영어도 깔끔하게 뮤탈 다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뮤탈은 지금 못 살아갈 것 같아요. 왜냐면 오버로드가 없어서. 어? 그래서 두 기로 지금은 털에. 아, 근데 이거는 왜 이런 판단을 내린 거죠, 김정우? 어. 벗어났습니다. 아니, 이거는. 그렇죠. 예. 네. 이러면 이영호 선수한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영호 선수 털에서 그렇게 많이 투자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전 이영호 선수는 레이스가 남았는데 네. 그 시합관 오버런드 잡을 수도 있는 그렇죠. 이런 시합고. 그렇죠. 그리고 네. 김경호 선수가 지금 오버런드 소급을 안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버런드 소급을 안 하고 지금 하이브로 굉장히 빨리 가고 있거든요. 지금. 네. 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너무 아쉬운 게 그런 판단 안 내려고 가만히 있었으면 더 유리해졌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거는 근데 김정호 선수도 잘못 계산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뭐 유리하다는 상황, 이렇게까지 유리하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한번 들어가면서 무조건 이득을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영호 선수의 그 마린 백업이 너무 좋았어요. 아, 마린 백업도 좋았고 그리고 전 좀 약간 아쉬운 게 클라킹 레이스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들어갔어야 됐나. 왜냐면 이렇게 되면 뮤탈을 다 잡았기 때문에 터렛을 지을 필요가 없게 되거든요. 쓸데없는 자원을 안 쓰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도 일단은 적과 불리한 상황 자체는 아닙니다. 어, 그렇죠. 상황 자체가 워낙 유리했기 때문에. 네. 네. 뮤탈을 정말 깔끔하게 다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수 차이가 적과 괜찮아요. 네. 그 정도는 유리합니다, 지금, 저구가. 뭐라. 야, 이거는 뭐, 퀸지, 네스트, 그 다음에 하이브 탄 다음에 바로 디파일러 마운드를 짓는 게 아닌, 바로 울트라를 가는 판단을 내려줬어요. 예. 근데 이게 타이밍이, 만약 이영호 선수가 울트라 리스크 K1을 보면 바로 튀어나오거든요? 이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베슬도 있기 때문에, 나갈 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베슬 3개 정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타이밍 또 만화 또 풀로 쓰면서 하면은 좀 까다롭거든요. 예. 자, 일단은 레이스는 여기까지 이제 딱 쓰면서 이영호도 지금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게 나가든지 나가요 나가요 지금 이 나가는 판단. 근데 지금 이게 김정호 선수가 가장 위험한 타이밍이 뭐냐면 네.
뮤타를 다시 한번 찍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가스 유닛들을 멸코에다가 투자를 못하고 히드라 저글링 뮤탈만으로 싸워줘야 되는데. 근데 뮤탈은 지금 베슬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울트라 나오기 전 이 타이밍은 지금 와 빡세긴한데 아드레날린 저글링 아드레날린 예? 아드레날린 방 1억 저글링이기 때문에 자 이거 싸잡아 먹기면 2호 답 없어요. 이거 싸잡아 먹기면 2호 답 없는데 자 디펜시브 카드 걸어놓긴 했는데 과연 어떻게 싸울지 디펜시브 걸어줬거든요. 디펜시브 야 디펜시브 디펜시브 말이 하지만 지금 조금 더 봐야 되긴 합니다. 왜냐면 방위력 아드레날린 저글링이기 때문에 예. 지금 추가 변경 오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울트라 지켰을 것 같거든요. 울트라 지켰는데 나오면 아 울트라 지켰어. 방위력이기 때문에 예 방위력은 아직까지는 못 잡을 그런 변경 아닌데 이게 만약에 저글링이 맞췄어요. 베스를 살려가야 됩니다. 이어서 베스를 살려가야 어차피 저기 상가스기 때문에. 자 일단 근데 2구수 차이에서 저그가 20이나 나거든요. 이거 이어 선수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거 와 4회 우승이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거 홍경호 선수 지금 너무 도대체 잘 못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 유리하고 또 울트라이즈까지 튀어나왔기 때문에 야 이거 이어 선수 입장에서 진짜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김정호는 승리 잡았다 생각하고 12시 네 번째 멀티도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김정호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네 번째 멀티를 견제할 방도가 없어요. 그렇죠. 이 벌처 안발로는 견제 죽어도 못합니다. 이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울트라가 나왔기 때문에 곧 있으면 껍데기 업까지 되면 3억 되지 않습니까? 방3억? 예. 방3억 울트라 지금 뭐 상대를 못합니다. 마인드로 좀 상대를 해줘야 되는 건데 마인드 한계가 있고 야 이거 지금 총 공격 가는데 방사원 때면 제가 봤을 때 못 막을 것 같은데요. 네 막기 힘든데 자 이용호 선수 여기서 힘 한번 빡 줘가지고 막은 다음에 역전의 변수를 노려줘야 되는데 너무 막 너무 세요. 아 지금 방사범 울트라면 방사범 울트라 이거 아 방사범 울트라서 이거 지금 잡기가 굉장히 버거운 상황 공일업이라서 잡기가 굉장히 버겁거든요. 앞마당에 SCB가 없어요 이영호 선수. 아 앞마당에 SCB가 없을 정도로 타이밍을 빠르게 잡았는데 그 타이밍을 김정호가 막아내므로써 이거 승기 잡는 것 같은데요. 이거 승기 잡는 것 같아요 김정호. 이러면서 지금 시간 벌면서 자기는 네 번째 가스를 캐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진짜. 와밖에 안 나옵니다. 와밖에 안 나와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뭐 거의 8대 2 9대 1 상황까지도 예. 내려볼 수 있을 만큼 유리하고 이영호 선수가 역전할 방법은 삿가스를 저지해줘야 되는 건데 그렇죠. 삿가스를 저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변수가 마땅히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팩토리도 없기 때문에 와 이게 지금 팩토리가 하나라서 벌처를 계속 찍고 있긴 하지만 벌처 하나에 마인이 뭐 7개 8개가 아닌 3개라서 이거는 방사범 울트라를 막기에는 진짜 역부족이거든요. 네 자 다시 한번 그냥 바꿔주세요. 아 이거는 그냥 바꿔주면 돼요. 예 이거는 저그 입장에서는 뭐 이걸로 끝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걸로 시간 벌고 나는 12시 멀티 드로 계속 채우겠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네 야 아니 112를 눈치입으로 그냥 개판해버렸어요. 와 일단은 이거 지금 계속 오고 있는데 이거 막기가 지금 너무 버거워 있다. 이 사이럽이에요 사이럽. 와 울트라 업그레이드가 사이럽이라서 이거는 끝났어요. 이거는 끝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지지 김정우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김정우 우승을 차지하네요. 와, 완벽하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와, 그 아까 전에 말했던 퍼펙트 버전. 와. 와. 2010년도의 모습처럼 2호를 상대로 승리를 따내네요. 와 엄청났습니다 김정호 선수. 야 거의 뭐 테란 상대로 네, 테란을 잡아내는 그것도 2호를 잡아내는 방법을 마스터한 느낌이었습니다. 단순한 패턴이 아니라 2호 맞으러 정신을 차리지 못할 만큼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주면서 결국 2호를 잡아내 성공했습니다. 진짜 본인도 가난하게 플레이를 해가면서 벼랑 끝에서
상대방에게 공격이 단 한 번이라도 통하지 않게 되면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공격을 끝끝내 성공을 시키고 테란의 견제도 모두 다 막아내면서 이용호 선수를 가장 김정호다운 모습으로 이용호 선수를 결승전 무대에서 잡아내네요. 평소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저그를 보여줬던 김정호 선수라서 이용호 선수는 원했던 타이밍에 빠르게 타이밍을 당겨서 공격을 했음에도 결국 올라팀의 ASN 시즌 6 우승 개영우 화장실에 좀 페브리지 좀 뿌리고 이영우 선수 만나서 다시 한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어렵게 힘든 경기 그 상황에서 더더욱 힘을 내면서 불굴의 투지로 이영호 선수를 무너뜨렸어요. 이번 시즌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 김정호. 영호 뒤에서 정말 힘든 시절이 많았죠. 소리 좀 키울게요. 어려움을 겪고 다시 ASL의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광탈매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야상에서 돌아온 지옥에서 돌아온 불사조라고 불립니다. 우승을 차지하면서 수많은 팬분들 앞에서 약속을 지켰거든요. 이제 ASL 2회 우승 거기다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선 선수는 김정우 선수의 우승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울려간다. 정우 울려가는 거 처음 본다. ASL에서 저그 최초로 2회 결승에 2회 우승까지 차지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또 최강이라 불리는 이영호 선수 상대로 또 이기니까 더욱더 값진 우승이라 생각하고, 아까 사실 마지막 경기 끝나고 나서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얼마 전에 기일이었는데 잘 살고 있다는 거 보여드린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인터뷰하는데 울어서 죄송합니다. 너무 팬분들이 항상 힘드나 기쁘나 같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오늘 또 승리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힘든 순간들이 많았잖아요. 저도 이제 개인 방송을 보면서 힘들다, 대회 진짜 하기 정말 싫다, 정말 어렵다, 하루하루 정말 괴롭다, 하지만 수많은 팬들이,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김정우를 외쳐주고 힘이 돼주고 옆에서 지켜봐주다 보니까 계속해서 도전을 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무대에서 가족만큼이나 힘이 되고 응원해준 팬분들에게, 그리고 지금 김정우 선수와 함께 지금 많은 팬분들이 김정우 선수를 바라보면서 좀 눈물도 흘리고 있거든요. 이 팬분들에게 나 김정우 우승했다,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지켜봐달라 감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앞서 말했듯이 계속 광탈하면서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팬분들이 계속 격려해 주시는 와중에 힘을 얻어서 이번에 진짜 마지막으로 참가해보겠다 해서 참가했는데 이렇게 결승까지 와서 또 우승까지 할 줄 몰랐는데 진짜 이 그 은혜에 보답한 것 같아서 너무 저 스스로도 뿌듯하고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사실 좀 대회 참가 이런 것도 부담 많았었는데 앞으로도 좀
가능하면 참가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결승이라고 불릴만한 ASS 시즌 6. 아, 김정우 선수의 멋진 플레이가 빛날 수 있었는데는 최선을 다한 선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영우 선수 뜨거운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아, 영우. 아. 건강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고 저도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아, 정말 손목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AS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준 이영우 선수, 오늘 정말 아쉽게도 김정우 선수에게는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 수많은 팬분들의 응원을 받고 멋진 경기를 만들어줬거든요. 어떠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김정우 선수한테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오늘은 또 이렇게 졌네요. 예, 졌지만 또 이렇게 하면서 성장해 나간다고 생각해요. 뭐 오늘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한테는 그리고 이번 ASL이 제가 팔수술 때문에 다음 팔수술을 할 수도 있어서 다음 AS를 나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힘들 것 같은데 군대 갈 때까지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대회여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져서 아쉽지만 꼭 좋은 모습으로 팔 회복해서 다시 대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다시 한번 이 두 선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수많은 팬분들과 함께 만든 ASL 6의 결승전, 영어 나와요. 진정한 승자들 이 두 명의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상에는요, ASL이 이렇게 흥행하기까지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오늘도 이 무대에서 선수의 멋진 경기를 축하해주러 자리를 해주셨지요. 아프리카팀이 서수길 대표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정말 감동, 전율, 환희, 이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었던 올레팀의 AS 결승전 아닌가 싶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앉아있는 내내 계속 정말 감동스러운 무대였고, 그 어느 무대보다도 오늘 진짜 감동스러운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 깊어가는 가을날 이 자리를 가득 메워주신 우리 스타크래프트 팬들, 또 온라인으로 20만 명 가까이 동시 접속해주신 우리 스타크래프트 팬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KT 올레TV ASS 시즌 6 이 큰 대회를 가능하게 해주신 올레TV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집에도 올레TV 지니가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타크래프트 커뮤니티를 위해서 아프리카TV는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이 투자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멋진 경기를 보여준 오늘의 준우승, 최종 경기 프레시 이영호! 이영호 선수에게는 상금 1,000만 원과 상패가 전달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주고 멋진 경기를 보여준 이영호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건강이 회복돼서 선수로 계속 뛰는 모습 앞으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을 도와주신 서수길 대표님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ASL 시즌 6, 이 ASL이 이렇게 큰 무대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데는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명승부 감상도 올레TV였지요. TV는 역시 넘버원 올레TV. 오늘의 시상을 맡아주신 KT 마케팅 부문장 이필재 부사장님 뜨거운 박수 모시겠습니다.
올레TV 함께한 ASL 시즌 6 매 경기 명경기였습니다. 끝까지 많은 팬분들이 박수를 보내주시고 정말 환상적인 분위기 속에서 결승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우승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는 매 경기가 드라마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뜩 서세! 올레TV ASL 시즌 6 우승! 지옥에서 돌아온 불사조 김창구! 와 멋있다. 절대 가시나 불리는 이용 선수의 자만해가 3천만원 5세트 위기 순간에서도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야 멋있다.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 돌아온 야생매 불사조 김정우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팬 여러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멋진 승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대공의 스타링에 이어서 ASL의 우승자로 기록되는 김정우 선수예요. 자, 김정우 선수에게는 상금 3천만원과 트로피가 수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불가사의 힘을 보여주면서 우승을 차지한 김정우 선수에게 큰 환호,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저거 보고 홍보 씨도 이렇게 결승하고 싶다. ASL이 성황의 막을 내릴 수 있도록 저요? 도움을 주신 올레TV, KT 마케팅 본부장 이필재 부사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선수들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필재 부사장님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에이어셀 시즌 6의 이 역사의 현장 트로피 세레머니 하기 전에 저와 함께 중계를 맡아주신 해설위원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열정적인 중계, 큰 재미, 여러분과 소통을 하면서 정말 풍성하게 ASL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네 이쪽으로 자 이제 소감을 좀 들어봐야죠. 먼저 이현경 씨부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시즌5부터 벌써 이제 두 번째 ASL 결승전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에도 정말 열심히 경기해준 24명의 선수들 그리고 선수들을 향해 늘 아낌없는 응원해주시는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네, 감동이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역사 현장에서 그러니까 스타원 중계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신 네. 이승훈 해설위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이제 중계를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해왔기 때문에 사실 제가 목이 잘 안 쉬는 타입인데 경기가 결국 이렇게 목이 쉬게끔 예, 상황을 네. 아직까지 이제 만들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수많은 경기가 펼쳐졌지만 선수들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했었던 보여주지 않았었던 이야기가 아직 남아있구나라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어서 뭐 스타크래프트를 꾸준하게 중계하는 입장에서 다음 시즌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자, 항상 이렇게 최선을 다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스타는 나의 인생이다. 나의 꿈이다. 나의 모든 것이다. ASL이 없으면 나 임성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항상 저에게 이런 말씀 해주겠습니다. 지금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어요. 선수들 그 명경기 예전에 그 한방토스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산사촌에서 ASL 광촌까지 정말 많은 역사를 지금 만들어주고 계시고 재미 포인트를 많이 짚어주시는데요. 누구보다도 임성춘 해설위원이 감동적인 시즌이었죠? 예. 어떠셨어요? 김정우 선수에게 아주 많은 것을 배웠던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면 된다라는 것을 직접 증명을 해줬지 않습니까? 저도 이 김정우 선수를 본받아서 네. 열심히 ASL 도전하시는 거예요? 김정우 선수를 본받아서 ASL 도전하시는 거예요?
예선 나오시는 거예요? 예선에 나가기에는 제가 너무 체력적으로 고갈이 돼서 꿈속에서 원래 꿈을 꾸지 않았던 그런 사람인데 꿈속에서 도전하겠습니다. 앞으로 꿈을 꾸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꾸는 남자 꿈속 소녀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자, AS는 이번 시즌에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지만요, 세컨드라프트 1 리마스터 경기는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제 블리즈컨에서도 ASL 우승자와 KSL 우승자의 빅매치가 기다리고 있고요. 이후에 11월 8일과 9일 KSL 16강전 경기도 펼쳐집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해 주실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은요, 우승자의 트로피 세레머니가 펼쳐지겠습니다. KSL 보셨습니까, 제 경기? 티브리 역시 넘버원! 올레티비! 티브리 역시 넘버원! 올레티비! 티브리 역시 넘버원! 올레티비! 올레티비와 함께한 ASL 시즌 6을 함께해 준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올레티비 ASL Season 6. The time is now.